후.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앉으시고. 자,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고 나면 이렇게 혼자서 못 일어나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님 유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허리 통증 없이 복근만 자극할 수 있는 리버스 크런치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복근 운동할 때 뭐 허리 통증이나 허벅지 통증이 있는데 참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통증 없이 복근만 자극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엎드려 볼게요. 자, 이번 동작은 상급자도 하기 좋고 초보자도 하기 좋은 동작인데 정말 복근에 쥐가 난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해요. 엉덩이를 몸에서 띄우면서 복근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준비 시작. 쭉, 그렇죠. 하나, 올렸을 때는 1초. 둘, 그렇죠. 쭉, 셋, 그렇죠. 올릴 때 호흡을 뱉어야 돼요. 후, 마시고, 그렇죠. 올릴 때 호흡을 뱉어야 정점 수축이 돼요. 다섯, 후, 그렇죠. 쉬워 보이지만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허리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 없이 복근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리도 다 들려있는 상태에서 올리기 때문에 여기 허벅지 개입도 없이 복근만 자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후, 1초, 천천히 내리고. 자, 올릴 때 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복근에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올릴 때 호흡이에요. 후, 그렇죠. 복근은 올릴 때 호흡을 후, 그렇죠. 뱉으면 복근이 더 수축되기 때문에 내릴 때 마시고, 올릴 때 후, 그렇죠.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가 올렸다 바로 내려 볼게요. 바로 퉁,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근 수축, 잠깐만요. 복근 수축도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허리에 이렇게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근에 힘을 주고 텐션을 잡아가면서. 자, 호흡을 후, 그렇죠. 후, 그렇죠. 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는 복근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 자, 후 하고 내릴 때 그대로 내렸다가 쭉 올리면서 차요. 그렇죠. 쭉, 그렇죠. 후, 자, 하나 더. 후.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앉으시고. 자,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고 나면 이렇게 혼자서 못 일어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허벅지 통증 없이 조금 복근만 깊숙하게 자극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만약 복근할 때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Okay.